부집합 x 5 6 7 8 9 y는 y 방향의 자연수고 x에서 y로의 함수 f를 fx는 x의 양의 약수 중 소수의 개수다. x라는 거는 이 얘네들이요 얘네들 맞아?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5를 집어넣었어. 5를 집어넣으면은 5의 양의 약수 중 소수의 개수라는 거잖아요. 그럼 5의 양의 약수는 뭐 한 거가 있는데? 1이랑 5가 있죠. 그럼 1이랑 5 중에서 소수의 개수 몇 개 있는 거야? 한 개. 한 1은 소수가 아니에요. 한 개 있는 거죠. 한 개. 얘는 5밖에 없으니까요. 그 다음에 6 집어넣게 되면은 얘 6의 약수는 뭐 있는 거야? 1, 2, 3, 6. 1, 2, 3, 6이 있네. 그럼 1, 2, 3, 6 중에서 소수는 누구누구야? 두 개. 두 개 있으니까 이 함수값이 몇이 되는 거예요? 2.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. 그 다음 7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1이랑 7밖에 없잖아요. 그럼 몇 개인 거야? 한 개. 한 개인 거고 8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1, 2, 4, 8이죠? 그럼 1, 2, 4, 8이면은 여기서 소수는 누구야? 2. 2밖에 없으니까 몇 개인 거야? 한 개. 한 개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집어넣어야 돼? 그치, 9까지 있으니까 그럼 얘는 1, 3, 9죠, 1, 3, 9. 1, 3, 9 중에서 소수는 몇 개야? 두 개. 누가 두 개? 한 개. 얘밖에 없죠.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정의할 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. 지금 나온 애들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야? 그치 그 치역은 누구누구?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.